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이재명의 갯딸입니다. 저 다리를 다쳐서 이런 집회에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참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이어서 오는 길에 적기는 했는데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생각지도 못했던 당론 채택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벅차오르고 짜릿했는지 집에 가던 수백 번 수천 번의 평범하던 길들이 너무도 행복했던 게 기억납니다. 원래부터 검언 정상화에 힘써주셨던 개혁파 의원님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용기내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3개월이 짧다는 소리에 참다 못하고 아픈 다리를 끌고 뛰쳐나왔습니다. 저희 갯딸들이라고 윗세대 여러분들처럼 문자로 욕하고 거칠게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놈의 민생운운도 어이가 없었지만 검언 정상화 몇 년간 안 하다가 이제야 갯딸들이 엄마 아빠 나이대 어른들을 어디처럼 어르고 달래고 꽂으니까 벼락치기 하는 것도 정말 짜증이 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욕보단 칭찬이 민주당의 백치치이면 고래들이 춤추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저 믿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해줄 것이니까요. 해낼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멋있다. 유예기간이 짧은 것 같고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넘겨줬을 때 걱정되는 거 이해를 못하는 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없어도 너무 없고 검언 정상화 민을 당원들과 개혁파 의원들은 간절해도 너무 간절합니다. 수사권 분리하고 나면 드는 그 많은 것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수십 가지가 있으니 일단 수사권 분리부터 한 뒤에 그 다음 단계인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2단계를 신경 써주십시오. 이쯤 되자 저는 문득 국회의원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민생이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저런 게 걱정이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일반 직장처럼 이력서 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내 사업 마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당론은 일단 찬성이지만 정작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의원님이 제 저녁을 차려주는 것도 300명의 의원들이 모두 다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국회의원도 필요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개혁, 그냥 정상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죄송합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반만 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곰따한테 썩어 들어간 검찰과 언론이 힘이 너무 커져버렸고 그중 권력의 집합체가 되어버린 검찰의 정상화를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 172명의 이름으로 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큰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망가진 정부 하나를 갈아 끼우는 듯이 사소하고도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2022년 4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당론이 정해지던 날
유튜브에 수천번 오갔던 평범한 길이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그날의 공기, 바람, 하늘의 색깔들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개혁이나 정상화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매일의 해는 떠오르겠지만 본회의에서 박홍근 외 171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개가 의사밤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순간도 그 다음날 떠오르는 수만 번째의 태양은 분명 우리들과 저와 의원님들에게는 더없이 찬란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네, 국회의원이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그 순간 당장 마법이라도 부린 듯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나 의원님들은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될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마음만 충분히 먹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일인 것을 알기에 이토록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예기간이니 더 필요하다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빠르게 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언론3법 지금 언론중재법이랑 공영방송지배구조법하고 포털뉴스 개혁법이 언론 미디어 특위에 가 있는데 14일 언론 미디어 특위 회의가 세 달 만에 개정이 되었으나 언론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모두 불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언론 정상화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론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님께 언론 특위 회의 때 강하게 언론 정상화 법안들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고 언론 특위 회의 날짜는 언론 특위 민주당 간사인 국민의 간사와 민주당 간사가 정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언론 특위 간사 김종민 의원님께 응원 부탁드리고 국민의힘 언론 특위 간사 박성준 쪽으로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푸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이렇게 자세하게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